내가 또 일라 지 아무리 꽁꽁 숨었다 한들 다른 앞에서 넥도 못 추는 상황. 틀렸네요. 꼭 망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독이다 보니까는 쇠망치를 사용하면 바로 깨지고요. 또 고무는 울림이 안 나오고 그렇게 꼭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구나. 예, 나무망치밖에 안 됩니다. 기현기 검수의 달인에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이번엔 그동안 한확실 달인이 연마한 필살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두 개의 나무망치를 꺼내더니 소변기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이것이 바로 양손 검수 기술. 눈으로 보고도 믿기 않는 광경입니다. 양손이에요 지금? 양손? 봐봐요. 예, 양손입니다. 동시에 나오잖아요 소리가. 그래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요? 예. 소리가 똑같이 동시에 울리는데도? 그래도 느낌은 옵니다. 다시 한번 놀란 기술 선사하는 달인. 이렇게도 검수는 확실한가요? 제가 두 번 찢죠? 네. 안 느끼십니까 차이가? 모르겠는데요? 제 귀가 이상한가요?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그죠? 그죠? 그러면 세 개나 네 개 동시에 울려서 아시는 거예요? 아마 불명이 그 갈라짐의 소리는 다르니까 느끼실 겁니다. 그래요? 예. 이번엔 소변기가 아니라 양변기다. 제품이 다른 만큼 검수라는 방법 역시 달라지는데요. 예리한 손놀림으로 양변기 곳곳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한확식 달인. 특별만한 분량도 놓쳐서는 안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수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때 한 곳을 집중적으로 두드리는데요. 분량이에요? 어디요? 어디 분량? 이게 보이시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선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네. 흠집. 어떻게 이렇게 다 소리로 아세요? 제품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 부위만 소리만 느끼면은 네. 어느 제품이든 간에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어디 쓴다고요? 가운데 부위에 중심이 되는 예 가운데 부위. 이 예, 가운데를 느끼면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 검증. 얘기를 쓸 거니까 예. 어떤 품목인지 맞추시는 거예요. 전 품목 이름을 대는 겁니까? 네. 예. 하나, 둘, 셋. 달인에게도 쉽지 않을 미션. 이 미세한 소리의 차이 과연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맞았어요? 예. 자, 뭐예요? 1번 세면기. 1번 세면기. 2번 남자 소변기. 소변기. 3번 양변기. 양변기. 과연? 4번은 유아용 소변기. 허! 헛소리 절로 나오는 놀라운 광경. 오! 예, 완전 신입니다. 신이에요? 예, 예. 아, 이거 달인은 달인은 갑네요. 아니, 미쳤나 봐. 이걸 어째 찾았어? 어? 미쳤어요? 아, 미쳤다, 미쳤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에 이어 제작진에게 또 하나 보여줄 게 있다는 한확식 달인. 이게 뭡니까? 검수자의 제 이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뿌듯합니다. 어때요? 예.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두 번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예. 어. 근데 거기서도 또 저 달인 출신이라고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진짜 생활의 달인 감사드립니다. 승기는 제 것입니다. 하나씩 화이팅! 초감각 최강의 달인을 가리기에 방송국에 모인 달인들. 진짜 멉니다. 서울까지 4시간, 여기까지 한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걸리셨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단으로 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예,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요. 아니, 이분은 352회 출연한 미조지폐 감별의 달인. 눈으로 보고 냄새로 구분하고 소리로 못 찾을 게 없던 최고의 감별자 김원준 달인이십니다. 진짠지 가짠지를 감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미션을 보여드리려고. 초감각 최강 달인자를 위해 섬세한 미션을 준비했다면서 꺼내든 건 돈? 아니 어떤 미션이길래요?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100% 면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면 75%에 마가 한 25% 정도 성분이 섞여 있고요. 일본 같은 엔화 같은 경우는 우리 면이 아니라
그 당나무라 그러죠. 당나무 성분으로 해갖고 특이한 재질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경쾌하냐 안 하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다 틀린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